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입문용 드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G906 시리즈의 6세대 제품 SG906 MAX2입니다. 언박싱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가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드론 본체, 배터리, 조종기,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하고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360도 탐지가 가능한 장애물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매뉴얼은 없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영문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은 캡을 뺄 때는 밑에를 잡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드론의 정면이고 측면, 우측 측면, 후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드론의 암은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펼쳤을 때 가로세로 높이가 28.3, 25.3, 높이는 7cm. 무게는 651g으로 드론 4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드론 면허나 관련 법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배터리를 뺄 때는 버튼을 내린 상태에서 빼주면 되게 됩니다. 배터리는 7.6V 5000mA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 배터리 한 개로 30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완충하는 데는 8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장애물 센서를 넣을 때는 날카로운 걸로 커버를 빼주셔야 됩니다. 커버를 빼게 되면 요 홈이 있고요. 이 홈의 모양을 맞춰서 여기다가 끼시면 되는데 딸깍 소리가 나게 됩니다. 나중에 모터를 잡으면 안 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을 흔들어서 빼주셔야지만 망가지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 센서의 최대 인식거리는 20m고요. 장애물이 인식되게 되면 5m 이상은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드론의 스피드 모드는 두 가지로 노멀과 스피드 모드가 있는데 스피드 모드에서는 이 장애물 센서가 동작하지 않으니까 입문자분께서는 노멀 모드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드론의 스피드 변경은 드론 조종기 상단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짧게 눌러주시게 되면 스피드 모드와 노멀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글자로 스피드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 드론의 좌측에는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어요. 이 슬롯은 32기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화질의 영상과 사진은 메모리에 들어가니까 핸드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핸드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영상과 사진의 화질은 720p 저화질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4K 30프레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센서는 입문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3.2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은 4K이지만 센서 자체가 작고 소니 같은 유명 센서가 아니다 보니까 중상급 이상의 기체의 화질과 비교해보면 영상의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짐벌의 각도는 110도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이 짐벌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에 이쪽 버튼, 오른쪽 버튼과 왼쪽 버튼을 사용을 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짐벌이 올라가고요.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짐벌의 각도가 밑에까지 보이게 됩니다. 모터는 1800 모터가 들어가 있고 모터의 파워는 1700kV입니다. 방풍 레벨은 6레벨이고요. 시속 45km의 비행속도를 가지게 되고 초당 4m의 상승속도와 초당 3m의 하강속도를 가집니다. 위성신호는 GPS와 글로나스 두 개를 다 지원을 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위성신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이고요. 후면, 우측 측면하고 좌측 측면입니다. 좌측의 스틱은 상승과 하강, 제자리에서의 회전을 담당을 하고요. 오른쪽의 스틱은 전진과 후진, 좌측, 우측 횡이동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좌측 상단에 드론의 스피드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짧게 누르면 노멀과 스피드 모드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모드에서는 장애물 센서가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초보자분들은 노멀에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옆에는 Return to Home 버튼입니다. 신호가 끊기거나 배터리가 기준 이하일 때 조종자가 물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정한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이륙한 장소로 내려오게 됩니다. 외부에서 Return to Home을 누르게 되면 갑자기 높이 올라가게 되는데 정상입니다. 이륙 장소로 이동할 때 장애물에 걸리지 않게 높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높이는 설정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버튼하고 카메라,
버튼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버튼을 5초 동안 누르시게 되면 지자기장 보정이 됩니다. 수평과 수직으로 돌리는 행위인데 비행 당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에는 자동 이착륙 버튼이 있고요. 이 GPS 모드는 기본으로 모드 2 GPS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내에서나 구름이 많은 날 위성 신호가 잡히지 않을 때는 옵티컬 플로우 모드라는 광학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5초 동안 누르시게 되면 광학 옵티컬 플로우 모드로 들어갔다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실내에서도 비행이 가능해요. 드론의 락을 풀 때는 7시, 5시, 그리고 5시, 7시 방향으로 조종기를 밀면 이렇게 오토를 언락을 할 수가 있는데 실내에서 GPS 모드 상태에서 언락을 해도 이 모터가 돌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게 GPS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헤드리스 모드라고 하는데요. 드론과 조종자가 마주보는 상태에서도 조종자 관점에서 드론이 좌측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조종기를 왼쪽으로 놓게 되면 드론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주본 상태에서 조종기를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헤드리스 모드를 설정을 시키게 되면 얘가 조종기에서 왼쪽으로 돌려도 얘가 드론이 왼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헤드리스 모드 들어갈 때는 드론을 항상 조종자와 같은 방향으로 놓고 헤드리스 모드를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조종기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짐벌의 각도를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려주게 되는 그런 짐벌 각도입니다. 입문용 드론이다 보니까 작동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종기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올려서 전원을 켜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GPS 모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드론의 배터리 버튼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삐 소리가 나게 되면서 불이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페어링을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로 영상을 받으려면 핸드폰하고 드론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설정에 들어가시고 여기서 와이파이에서 SIL RTS 5G라는 거를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인터넷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통신 방식이 와이파이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 상태에서 SIL PRO 앱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보이게 됩니다. 비행 전에는 지자기장 보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카메라 버튼을 5초 동안 꾹 누르시게 되면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드론을 수평으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조종기에 컴파스 X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를 세월호 세워서 이렇게 지자기장 보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앱에도 있어요. 이 점 세 개를 누르시게 되고 여기서 칼리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방금 한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입니다. 비행 전 당일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자이로 보정이라고 해서 얘를 평평한 곳에 그냥 올려두고 이 상태에서 눌러주게 되면 드론의 카메라가 휘었을 때 이런 보정을 해주시면 드론이 수평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조종기 왼쪽 상단을 짧게 누르면 노멀 그리고 스피드 모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모드에서는 속도가 좀 빠른데 반해서 장애물 센서는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론의 모터를 언락하는 방법은 이 조종 수칙을 각각 7시, 5시, 5시, 7시로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모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락을 할 때는 이렇게 꺼지게 되고요. GPS 모드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나 아니면 위성 신호가 안 잡힐 때는 이거를 5초 동안 누르시게 되면 이 광학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륙을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언락을 한 상태에서 자동 이착륙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드론이 1.2m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면 이 조종 스틱을 위로 올리셔도 고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조종 방법은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왼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 드론이 상승을 하게 되고 내리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이게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가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을 앞으로 하게 되면 전진, 뒤로 하면 후진을 하게 되고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횡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점 3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비기너 모드가 있습니다. 비기너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최대 거리가 30m 정도로 제한이 되고 고도도 20m로 되는데 요거는 초반에는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익숙하게 되면 맥스 거리도 5km까지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뭐 고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법상 120m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칼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 이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영상으로 전환, 사진으로 전환하기, 그리고 얘는 누르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메모리 카드를 넣지 않아서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뜨게 됩니다. 이 버튼은 지도상에 지금 드론이 어디쯤 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웨이포인트라는 거는 목표 지점을 지도상에 찍어가지고 드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촬영을 하게끔 하는 기능이고 오른쪽을 누르면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Fly Around는 말 그대로 선회비행이고요. GPS Follow 기능은 피사체를 인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핸드폰에 GPS를 인식해서 따라오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은 드론이 상승하면서 찍는 기능이고 Go Away 버튼은 사선으로 멀어지게 되면서 찍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러 같은 경우에는 얘는 회전을 하면서 찍는 거고요. VR 같은 경우에는 화면 분할을 해서 고글 같은 데다가 핸드폰을 끼워서 FPV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 레이턴시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G906 MAX2는 6세대로 4세대, 5세대에 비해서 비행 및 이미지 전송 거리가 4km로 늘어났고요. 배터리는 5000mAh로 전작에 비해서 비행시간이 한 3분 정도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3.2분의 1인치에서 업그레이드가 몇 년째 되지 않고 있습니다. SG906이 처음 나온 시기에는 입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던 기차였고요. 최근 입문용에서도 2.33분의 1인치 소니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는 기종이 나오면서 영상 측면에서는 다소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문용에서 많이 쓰는 저렴한 범용 이미지 센서이다 보니까 이미지의 디테일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지금 환경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SG906 MAX 같은 경우에는 이 360도 장애물 센서가 탑재가 되면서 초기에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드론의 조종 방법을 익히고 촬영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JI나 오텔에 장애물 센서가 들어간 기체들이 보통 한 100만원 정도가 넘는 고가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7세대 제품에서는 KF101 MAX에 들어간 소니 이미지 센서라도 달아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입문용 드론 시장에서 왕좌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